누구는 이런 거안 해도 그 고등 침팬지 사회에서 성공하는 나름 마음 관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지능이 높은 거예요. 성공 지능이 높은 거예요. IQ랑 달라요. 성공 지능. 일을 성공시키는 지능이 있어요.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공 지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그 일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해. 머리는 좋은데, 딴 걱정하고 뭐 하고. 그런 분이 있죠. 공부 너무 잘하는데 시험장 가면 멘탈이 붕괴되는 분. 시험장에서 그못 이겨요. 중압감을. 그럼 마음 관리하는 거, 마음 관리해가지고 일이 되게 만드는 거. 요런 지능 개발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건 안 가르치고 드립다. 그 일정 점수, 일정 성과 내라는 것만 강요하죠. 그러니까 다들 멘탈이 무너지죠. 마음 관리하는 거를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같이 가르쳐야죠. 국영수 가르칠 거면요. 국영수를 다룰 때 어떻게 멘탈 안 무너지고 마음 관리해 가면서 그 시험 봐서 성적 어떤 낸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제가 나이 들어 좋은 거딱 하나에 시험 안 봐도 되는 거. 이런 시험 하나가 인생에서 얼마나 우리 정신력을 힘들게 합니까? 대신에 그걸 또 이겨내면서 누군가는 정신력을 더 키워가요. 군대 보내면 사람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또. 갔다 오면 망가지거나, 갔다 오면 사람 되거나. 왜 그러냐. 그 몰입력이 몰입 대상보다 커야 이겨내듯이 그 군대라는 사회에서 내가 이겨낼 마음 관리 능력이 없으면 가면 패인이 되죠. 이 능력이 되면 가서 성장을 합니다. 자기 한계를 겪으면서 역량이 되니까 그걸 극복해가지고 더 성장돼서 나오죠. 이게 뭐 아니면 돈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누구는 일머리가 더 있고 누구는 마음 관리 능력이 더 있어요. 그럼 이걸 안 가르치고 이 부분은 방치한 채로 다른 것만 계속 요구하는 거죠. 일정 성과를 내라고. 그럼 이게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조선 선비들도 무조건 경, 마음 챙기는 능력부터 가르쳐가지고 어려서부터 나중에 어려운 성리학 같은 철학 공부를 하게 시켰지. 마음 챙김을 전제로 해서 선비들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거 안한 사람들이 국가 경영하니까 나라 망한 거잖아요. 뭐가 차이예요? 자기 마음 관리하는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위한 몰입은 했지만 순수하게 자기 마음을 자기의 탐진치를 관리하는 몰입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몰입이 경이고 깨어있는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처리 능력, 그러면 머리가 자명해지면 돼요. 양심성찰 잘하면 일처리 능력 좋아져요. 실제 이건 실험해 봤어요. 초등학교에서 실험했는데 그 학생 중에 빨리빨리 판단을 잘 못해서 머리가 좀안 좋지 않나 이렇게 의심받던 친구들이 양심 노트를 쓰더니 머리가 좋아졌어요. 왜? 머리가 실제로 좋아지게 느껴지죠. 판단을 빨리 하니까. 예전에 판단 기준이 없어서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못하면 남이 볼때 머리가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냥 뭐 물어보면 다 빙빙 돌고 있거든요. 컴퓨터나 우리 핸드폰처럼.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 그러면 내비가 먹통이면 아무리 좋은 차에 뭐 기름 꽉차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잘 가요. 기준이 딱 있거든. 어설픈 내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니까 자꾸 상황을 개척해 나가죠. 그래서 빠른 판단이요. 양심성찰해서 자명찜찜 판단을 빨리 해본 사람, 많이 해보고 빨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더 문제를 빨리 풀어가겠죠. 일을 성취시켜 가겠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또 몰입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몰입력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 컨트롤한 능력도 생기겠죠. 몰입이라는 건 동시에 양심에 대한 몰입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욕심에 대한 몰입으로 몰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양심에 대한 몰입이니까, 참나에 대한 몰입이다 보니까 몰입을 잘할수록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몰입이죠.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든 보강해서 각자대로 보강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시험이 단가요? 인생 전체가 시험인데. 그렇죠. 학교 시험이 끝나도 인생 전체가 시험인데요. 저 아파트 살 건가 말 건가. 저 사람 내가 계속 만날지 말지. 다 그거 이 판단 안 되는 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점집으로 가죠. 물어보고 이제 사주 분석하고. 왜냐 판단 기준이 없어서 그리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명찜찜 판단이 빨리빨리 되신다면 어떨까요? 예, 자명한 결과가 날 판단들을 바로바로 빨리 내리시게.
그러면 지금보다 머리가 몇 배로 좋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누구나. 이 정도가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마음 유지하는 게 먼저다, 제가. 이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참나접속이죠.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자명해 해가지고 참나 만나는 게 깨어있는 마음 유지하는 방법이죠. 깨어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려면 참나랑 만나야죠. 하지만 참나만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즉 초연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고 따뜻해지고 유연해지고 이러면 지금 깨어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참나 접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그 의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나를 계속 만나세요. 지금 밖에 태양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 분들은 하늘을 자꾸 올려보셔야 돼요. 올려다 보셔서 태양 확인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런 날이 오겠죠. 은근히 꾸준히 너무 기대도 말고 좌절도 말고 은근히 꾸준히 계속하세요. 은꾸물은요, 기대도 좌절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막 오늘 막 한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내일쯤이면 지쳐서 이제 다신 얘기도 안 합니다. 딴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무서운 사람은 조용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나막 이거 해가지고 뭐할 거야, 뭐할 거. 말이 더막 앞서는 분들은요, 행보다 그날 에너지 다 쓰고 이제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계속 하세요.